그럼 이제 일어나서 학원 갈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. 저는 씻고 나왔고요. 이제 스킨케어하고 옷 입고 학원을 가면 됩니다. 자습실 연장 하려고요. 조금만 끓이시고 주세요. 씻고 왔습니다. 학원 마치고, 일 마치고, 집에 와서 한번 쓸고 씻고 왔어요. 그리고 이제 얼굴에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. 크림은 듬뿍. 저녁에 잘 때 흡수 다 되라고. 자, 그 다음에는 저녁에 제가 챙겨 먹는 약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약을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거. 세리번 나이트. 몸에 붓기를 빼주는 약이죠. 이거를 먹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하루에 뭘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이거를 하나씩 먹어요. 세 번째, 비타민. 동현이가 챙겨주는 비타민. 보고 있나? 4개밖에 안 남았다.
자기 전에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조금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약까지 다 먹었으면 이제 저녁이고 집이니까 못난이 안경을 쓸 차례입니다. 눈이 많이 나빠서 안경을 밖에는 따로 쓰고 다니지는 않지만 집에서는 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물기가 좀 이렇게 마르고 나면 동현이가 이거 선물로 사줬잖아요. 이게 저녁에 자고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입술이 엄청 촉촉해지는 입술 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릅니다. 듬뿍. 그럼 일어났을 때 각질도 좀 없어지고. 그럼 끝.